한결같이 연예계 소식이 풍성할 때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다사다난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연애톡톡톡 한희주 씨와 뜨거운 연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논란이 됐었던 한서희 씨.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됐나요? 네, 어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한서희 씨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판에 참석한 한설 씨의 심경 직접 들어보시죠. 할 말이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일이 없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닿을지도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몰이킨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술 번복이다 아니다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좀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술 번복이 아니라 그거는 진술 번복이 아니라 계속 경찰, 검찰 조사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건데 이게 기사화만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혹시 탑 씨가 그 제안하는 게 맞는 거죠? 대마초 흡연. 그거는 제가 말한 조사 내용이나 그런 거 보시면 아마 알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서희 씨가 K스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설 씨는 K스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솔직한 심경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한설 씨는 처음 대마를 권한 건탑 쪽이다. 어디서 났냐라는 저의 질문에 탑은 친구가 줬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하면서 한때 잠시라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매일 수십 통의 욕설 문자들이 왔고 특히 내가 탑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와서 괴로웠다며 힘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받은 한서희 씨에 앞서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어제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과 외할머니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고 해요. 네,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양의 양육권 등에 관련한 심리가 20일 오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최준희 양과 외할머니 정옥순 씨가 참석했는데요. 현재 최양은 자신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의 권한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부터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 정옥순 씨는 준희 양에 대한 양육권과 법률 대리권, 재산 관리권 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최준희 양이 SNS에 심경을 담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고요. 네.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양은 외할머니와 가정법원에 출석한 날 SNS에 심경 변화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준희 양은 20일 오전 자신의 SNS 소개글에 더 이상 싸움은 무의미하다, 화해해라는 일본어 문구를 게재했는데요. 최준희 양의 심경 변화는 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양육권 관련 심리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준희 양의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냐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지난 경찰 조사에선 준희 양의 학대 주장과 달리 외할머니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바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배우 이태곤 씨가 폭행 피해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네, 이번에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배우 이태곤 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한 술집에서 이태곤 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태곤 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네. 이태곤 씨는 이번 폭행 피해 사건으로, 올해 가장 억울한 스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참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건 초반에 쌍방 폭행으로 알려지면서 오해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태곤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상황과 심경에 대한 이태곤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어금니를 깨물면서 참았어요. 제가 정신이 좀 들고 일어났을 때 계속 공격은 오고 있었어요. 피를 딱 보고 알았어요. 이거 어디 크게 다쳤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럼 날라오는 거 이렇게 잡으면서 침착하게, 흥분하면 안 되겠다. 침착하게 있자. 참 제가 참 고마웠던 거는 네티즌 분들이 참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안 때리기 잘했구나. 때렸으면 나는 이게 반대가 됐을 텐데. 네. 어제 킹스맨 배우들의 내한 현장이 있었는데요. 레드카펫은 어땠나요? 네. 어제 저녁에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는데요. 킹스맨 시리즈의 주역인 콜린 퍼스, 테런 에저트, 마크 스토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서 밝힌 배우들의 내한 소감 직접 확인해 보시죠. Hello, thank you for a wonderful welcome. I don't think I've ever felt so welcome anywhere in my life. Thank you so much. We've all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a long time. Korea is the most important destination for us, I think, making this film.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all of the support you gave to Kingsman, the Secret Service. Korea was absolutely instrumental in making it the success it was. And it is our absolute pleasure to come back with a brand new film for you guys today. 김창렬 씨는 어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 관련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고 해요. 네, 가수 김창렬 씨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과거 광고 무대를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지난 19일 항소심에서도 패한 겁니다. 김창렬 씨는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 모델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후 이 표현은 과대포장되어 있거나 내용물이 부실할 경우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돼버린 겁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패소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열린 2017 제1회 소리바다 어워즈에 워너원이 참석해 현장이 떠들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너원은 어제 20일에 열린 2017 제1회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에 참석했는데요. 시나리오 신인상과 시나리오 라이징 핫스타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상 후 대세 중 대세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멤버 강다니엘은 영광스러운 상을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하다. 더 빛나는 워너원이 되겠다. 워너블 사랑한다고 밝히며 팬들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숨이 찰 만큼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연예 핫 이슈. 방송인 한희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